이 미라는 몽골에서 발견된 연꽃 자세로 앉은 승려 미라이다. 발견될 당시 미라는 소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부좌를 틀고 있었으며 온토르라고 불리는 남성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 남성은 미라를 동굴에서 발견한 뒤 암시장에 팔기 위해 자신의 집에 숨겼지만 몽골 경찰이 이를 압수하며 미라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시베리안 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미라를 조사한 대학 교수가 미라는 죽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부처가 되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교수는 라마는 연꽃 자세인 금강저 상태로 앉아있다. 왼손은 열어둔 채로 오른손으로 설교를 뜻하는 수트라를 쥐고 있다라며 고대 불교 라마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라마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아주 깊은 명상에 빠져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발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육안으로는 부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미라가 티베트 불교의 부랴트 승려 이트겔린 다시 도르지를 길러낸 스승의 미라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미라는 티베트 불교 승려의 미라로 약 5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히말라야에서 발견됐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미라는 등을 구부린 채 명상하는 자세로 발견됐으며 텐진 승려로 추정되는 이 미라는 바닷가에서 6,000m 떨어진 구엔 마을에 위치한 무덤 안에서 발굴됐다고 보도했다. 1975년 인도 북부에서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열렸으며 2004년 지역 경찰은 그 무덤을 발굴하고 미라를 발견했다. 미라는 눈에 띄게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피부가 온전하고 머리에 털이 나 있었다. 고고학과 빅터 마이어 박사는 이 미라가 약 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남아있는 등 보존 상태가 좋다라고 밝혔다. 보존 상태가 좋은 이유는 이 지역의 건조하고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어 박사는 미라가 부패한 과정을 보면 스님이 죽기 몇 달 전부터 천천히 금식을 해 체내의 지방을 줄여간 흔적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미라는 65세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 제20 왕조의 제2대 파라오 람세스 3세의 미라이다. 유럽 연구진은 논문에서 람세스 3세가 부인과 아들이 보낸 자객 혹은 자객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람세스 3세 미라는 기관지와 주요 동맥이 베어졌고 7cm 너비의 상처가 척추 가까이까지 깊숙하게 나 있었다. 연구진은 람세스 3세가 목이 베어 사망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상처가 매우 깊고 커서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진들은 람세스 3세와 함께 매장된 절규하는 미라를 검사한 결과 람세스와 관련이 있다는 유전적 증거도 찾아냈다. 절규하는 미라는 18에서 20세 남성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 절규하는 미라라는 별명을 얻었다. 절규하는 미라는 매우 특이하게도 장기 기관과 뇌가 제거되지 않았고 이상한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도 난다고 한다.